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의 세계를 한번 떠나봅시다. 나는 최근 발견된 네모루루 섬이라는 작은 섬으로 가고 있다. 이번 나의 목적은 굉장한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가보자, 떠나봅시다. 앙. 자, 오늘 밖에 포켓몬 퀘스트 새로운 네모네모 포켓몬 섬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모비? 어쩔 수 없이 재기동해야겠다. 삐삐삐삐삐. 휴지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 오! 어허! 스타팅 포켓몬을 고를 수가 있군요. 파이리. 불꽃의 힘. 피카츄! 역시 포켓몬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피카츄이긴 한데. 꼬부기? 까북까북. 아, 이상해 씨 말고. 와, EV도 있네? 어, 귀여워. 저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파이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요새 좀 포켓몬 게임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때마침 신작 모바일 게임으로 나와가지고 즐길 수가 있는 게 너무 좋네요. 가보도록 합시다. 야생 포켓몬이 나타났다. 띠약. 일단은 자동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죠? 오, 데미지 나쁘지 않아? 이거 알아서 돌아다니면 싸워주는 거구나. 오, 나름 기술도 있어요? 오케이, 저는 바로 그러면 회오리 불꽃으로 써보겠습니다. 오, 개까지 돼? 회오리 불꽃! 받아라, 임마. 강력하죠? 자, 다음 마지막 웨이브입니다. 오! 버스의 등장이군요. 매우 강해보이는 포켓몬이 나타났다! 일단 핥혀버려. 오, 핥히기 데미지는 일단은 평소 데미지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회오리 불꽃으로 마무리! 나이스. 이게 뭔가 실시간 전투로 이루어지니까 색다른데요, 느낌이? 약간 액션 RPG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비스톤이란 포켓몬을 강하게 만드는 귀중한 장비 아이템입니다. 이거를 포켓몬에다 끼워줘야지 공격력이 향상되는 그런 아이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겠네요. 아, 그렇지만 괜찮은 공소를 찾은 것 같아. 여기를 베이스로 해야겠어. 아까 얻은 비스톤을 한번 세팅해봅시다. 오케이, 장착 완료. 공격력이 50이 증가가 했습니다. 야생의 포켓몬이 나타났다. 회오리 불꽃으로! 자, 야, 파일이 세다. 자, 이럴 때 몹이 많을 때는 회오리 불꽃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짱짱짱짱. 단일 공격은 핥히기로 딱 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마리 이상일 때는 무조건 회오리 불꽃으로 때리는 게 이득인 것 같아요. 와, 근데 데미지 엄청나다. 크리티컬 때니까 588이트 떠버리네. 아까 장착한 피스톤이 확실히. 와! 역시. 이렇게 몰아놓고 스킬 쓰니까 짜릿짜릿하네. 어? 나옹이다옹. 보스가 나옹이로 등장했습니다. 역시 단일딜은 하이킥이죠. 와, 수시간에 반피 날라갔어요. 오케이.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래도 회오리 불꽃으로! 빠밤! 가볍게 클리어. 아, 이게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옆에 이렇게 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리는 시스템이네요. 요리할 수 있을 만한 재료를 주었습니다. 요리를 만들면 다양한 포켓몬이 모여들 것 같습니다. 요리를 만들면 그 요리를 좋아하는 포켓몬들이 베이스 캠프로 찾아온다고 해요. 아, 이번 게임에서는 포켓몬들을 잡기 위해선 제가 직접 야생을 뛰면서 포켓몬 던져서 잡는 게 아니라 이 요리로 끌어모으는 시스템인 것 같네요. 어, 이건 또 신선하군요. 자, 그렇다면 채워봅시다. 블리엄에 마지막 다섯 개 채우고 요리 시작! 뿅. 어허! 네모루루 스프가 나왔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요리인 것 같아요. 약간 잡탕 같은. 어? 누구랑 누구 온 거지? 오! 꼬렛이 저의 동료로 들어왔습니다. 야, 근데 진짜 애들이 다 각져 있다, 뭔가. 역시 네모네모 하군요. 자, 다음은 구구. 안 구구띵? 아, 옛날에 그 1세대 포켓몬에서 그 야생을 돌아다니면 오지게 잡을 수 있던 구구가 여기서도 이제 제 동료로가 되었네요. 이게 나중에 이제 피존트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동료들 두 명이 추가가 됐으니, 오, 그러면 약간 근딜 두 명에 구구가 약간 원거리 공격형? 원딜인가 보네요. 이거 나름 전술도 필요하겠는데요, 이러면? 아니, 지금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밌어, 되게. 그 모바일 환경에 맞게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세 마리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구구 같은 경우에는 바람 일으키기 스킬이고, 먹어라. 오, 그 다음에 파이리에 회오리 불꽃까지 쳐주고, 꼬렛 기충전. 이거 오토 돌리지 않고 그냥 수동으로 돌릴 때는 생각보다 스킬 조합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포위 당했다. 아, 스킬 좀 아꼈다가 회오리 불꽃으로 딱 채우고 바람 일으켜! 바람 마라 임마. 오케이, 이번 웨이브도 클리어 했고. 근데 파이리가 좀 피가 조금 애매하네요. 기충전. 단대기, 보스인 단대기의 등장입니다. 자, 파이리가 먼저 앞으로 가서 몸빵 해주고 회오리 불꽃에 바람 일으켜주고 기충전 해줍시다. 자, 단일딜은 핥히기가 굉장히 세거든요. 핥혀버려 임마. 바람 일으켜주고 기충전 해준 다음에 핥혀. 오케이, 그래도 가볍게 단대기의 껍질을 그대로 박살 내버렸습니다. 야, 재밌어 이거 게임. 아까보다는 조금 빡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핥히기로. 와, 파이리 핥히기 데미지 643. 오, 야, 얘 오랜만에 본다. 야, 시스틸 진짜 오랜만에 보네. 자, 마지막 이제 보스군요. 오! 케이시다! 케이시 회오리 공격. 옛날에 이거 포켓몬 만화 볼 때 그 후딘이 그렇게 멋있었는데. 역시 에스포 포켓몬답게 스킬들이 막 순간이동하고 난리가 나네요. 기충전 해주고 핥히기마 바람 일으켜주고. 역시 하지만 다구리는 장사가 없죠. 핥히기로 깔끔하게 마무리. 아, 불꽃 타입. 아, 그러면 약간 파이리 오는 거 아니야? 아, 파이리는 필요 없는데 지금. 오, 식스테일이다. 식스테일. 아, 귀여워. 자, 식스테일이 동료가 되었습니다. 무려 레벨이 12네요. 오호. 자, 이번엔 보스군요.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새롭게 합류한 식스테일과 함께 보스까지 깔끔하게 잡아봅시다. 이번에 야옹이도 좀 많이 나오네요. 자, 식스테일 니트로 차지. 뿅. 뭔 스킬이요? 자, 써주고. 아, 스킬이 조금 별로다 근데 얘는. 아, 여기다가 회오리 불꽃 딱 써줘야 되는데. 회오리 불꽃 간드아. 니트로 차지. 공격력 강화. 오, 니트로 차지 쓰면은 데미지가 한 거의 한 50가량이 올라가네. 보스 같은 애들 상대하긴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라서. 오케이, 확실히 보스 맵이라 그런지 처음보다 좀 빡세네요. 바람 일으켜주고 니트로 차지. 어택 빠세이. 역시 파이리가 스타팅 포켓몬답게 스킬은 진짜 좋아. 레트라다. 뭐야 스킬? 자, 니트로 차지 써주고 바람 일으킨 다음에 회오리 불꽃 어택. 니트로 차지는 계속 써주고 핥혀 니트로 차지. 스킬은 계속 쿨 돌려줍시다. 처음으로 조금 빡셌는데 그래도 뭐 별거 없군요. 오케이, 깔끔하게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좋아, 번영의 석상을 발견했습니다. 레벨 5까지 포켓몬은 탐험을 얻는 경험치가 늘어납니다. 저랩들 키우기에는 좋겠네요. 오, 다음 지역이 생겼군요. 여기는 팀 단위가 1000이에요 1000. 1100. 업그레이드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 캐스트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강해져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